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그 뭐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아는 노래죠. 그 미국 국가가 너무 어려워서 국가를 바꾸자 뭐 이런 노래인데 그 America the Beautiful. 그래서 정말 미국은 그 자연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죠. 세계에 있는 모든 기후가 다 있고 모든 지형이 다 있는 유일한 나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미국에서도 제일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. 그 보통 죽음과 세금이라 그러죠. 그래서 죽음과 세금은 미국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은 미국에서 그 개인이 내는 3종 세트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소득세, 인컴 텍스죠. 부가가치세, 벳 혹은 세일스 텍스죠. 그 다음에 재산세, 프로퍼티 텍스. 재산세는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낼 필요가 없겠죠. 마찬가지로 뭐 소득세도 소득이 없으면 안 내면 되니까요. 근데 이제 미국의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소득세는 또 한 군데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연방재정이 소득세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. 그래서 보통 연방소득세가 있고 또 주소득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일부 시에서 뉴욕 같은 시에서는 시 소득세도 따로 걷기도 하죠. 그런데 연방 소득세는 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연방 소득세는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면 텍스 리턴을 받는 내용입니다. 그런가 하면 주 소득세는 주마다 틀립니다. 그래서 주마다 소득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소득에 따라서 감해지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그 은퇴자에게는 특별히 뭐 혜택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주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주소득세가 없는 주들이 있습니다. 미국의 50개 중에 미국의 주가 51개 아닙니다. 50개입니다. 50개 주와 하나의 워싱턴 DC가 있죠. 그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소득세가 없습니다. 아예 없습니다. 물론 주소득세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으로 그 세금이나 혹은 그거에 준하는 그런 주의 인컴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럼 그 주의 인컴은 보통 자연 그 자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많다든가 보통은 석유죠. 그게 아니면 이제 이런 주들은 소득세를 없애는 대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들한테 부과하는 그런 어떤 관광세금 혹은 그 무슨 인포텍스 뭐 이런 거를 높게 받아 가지고 주 소득세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주들이 많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그 7개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48개 메인랜드 주와 알래스카, 러시아한테 샀죠. 그 다음에 하와이, 태평양에 있는 섬이죠. 이렇게 50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그 50개의 주 가운데 가장 세금에 아주 친절한 주, 세금 텍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는 알래스카입니다. 알래스카는 뭐... Alaska. This is the most remote state in the country. And it is a beautiful display of uninterrupted nature. The state is really high on my list of 그렇죠. places I really want to visit. Alaska is not Alaska는 그 natural beauty, wildlife, and fishing, especially for salmon. No income tax. Alaska has no sales tax, no property tax.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알래스카는 sales tax 없습니다. 그 물건을 살 때 세금 안 냅니다. 프로퍼티 텍스, 재산세도 없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인컴 텍스, 소득세도 없습니다. 그럼 세금 하나도 없이 어떻게 주로 운영하냐? 알래스카는 기름이 나오죠.
그래서 거꾸로 알래스카는 거기 사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살면 돈을 줍니다. 주민들한테 거꾸로. 그 석유 채굴권자들이 석유를 파갈 때마다 그 주에 세금을 내야죠. 얼마씩. 그 세금이 남아돌아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논아주죠. 그래도 너무 추워서 항상 좀 줄어들죠. 두 번째는 플로리다입니다. 플로리다는 흔히 은퇴자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은퇴자의 천국에서는 이렇게 뭐 비치가 아름답고 날씨 좋고 뭐 8월 말부터 9월까지 그 허리케인만 조금 지나간다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1년 내내 반바지만 입고 살아도 되고 아주 깨끗한 비치가 있고 그런 주죠. 그래서 플로리다는 은퇴자의 천국답게 그 인컴택스가 아예 없습니다. 그 나이의 소득에 상관없이 그 대신 재산세가 높죠. 다른 주보다.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오는 주입니다. 그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 조금 높죠. 그러면 그 개인 소득세를 안 걷어도 되니까요.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인구를 유치해야 되죠. 그래서 플로리다가 그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주 소득세를 안 받는 그런 두 번째 주입니다. 여기가 마이애미네요. 그 화면에 나오는 데가 정말 마이애미 뷰티풀이죠.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사우스 비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운하를 타고 집들이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네바다 주입니다. 네바다 그러면 흔히 이 모습이죠. 라스베가스. 이건 지금 올드 라스베가스의 그 모습들인데 네바다주는 뭐 라스베가스나 리노 같은 카지노로 유명하죠. 왜?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였으니까요. 그래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지니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. 그 네바다에 그 인컴택스가 없다. 좀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신 네바다는 뭐냐? 관광객들이 내고 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죠. 뭐 호텔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산다든가 음식점에 간다든가 왜 그러냐면 그 네바다가 라스베가스 하나만 갖고도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주에 속합니다.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돈을 쓰고 세금을 내는 거죠. 살지 않으면서.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네바다 굉장히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뒷면에 그 자기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친절한 그런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세금이 없다는 거는 보통 한 자기 소득의 5%에서 7% 정도를 내 손에 쥐는 소득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보통 주소득세는 5에서 7% 정도에 해당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에 지금 보면은 딱 중간에서 조금 위쪽 같은데 북미 대륙을 통째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딱 중간이라고 합니다. 여긴 사우스 다코다입니다. 아주 땅은 네모반듯하고 넓지만 그 인구는 얼마 안 되죠. 그 유명한 마운틴 어시모가 있는 땅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어떤 물가 자체가 굉장히 아주 쌉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돈이 많지 않죠. 이 주는. 그래서 이 주는 그 소득세를 받지 않는 주에 속합니다. 그래서 노스다코다의 사우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. 마운틴 러시모 네 명의 대통령 얼굴. 이것도 이나마도 볼 게 하도 없어서 사람들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데 그 굉장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마 미국 전체에서 렌트카 빌리는 비용이 제일 비싼 곳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큰 주죠. 텍사스.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로 그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.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라 그러면 부시 가문이죠. 부시 가문은 텍사스의 그 대통령을 할 때도 주소지를 텍사스에 해놨기 때문에 그 대통령 월급에서 주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주세금이 없으니까요. 연방소득세가. 그래서 텍사스는 그야말로 카우보이 스테이트죠. 그리고 스테이트라 그래도 텍사스는 사실은 다른 데는 다
미국으로 편입이 됐지만 텍사스는 미국으로 들어왔죠. 그래서 론 스테이트 혹은 뭐 텍사스 공화국이었죠. 원래 하나의 나라였죠. 그래서 텍사스가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름이 많이 나오죠.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뭐 주 산림 운영하는데 지장 없고 반면에 그 프로퍼티 텍스 그러니까 재산세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텍사스는. 근데 뭐 집값 자체가 낮으니까 재산세가 높아봐야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지불하는 재산세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. 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거기에서 또 세율도 비싸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놀라운 일인데 워싱턴 스테이트가 여섯 번째로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에 속합니다. 워싱턴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뿐만 아니라 코퍼레이트 텍스, 다시 말해서 회사들이 내는 그런 영업세라 그래야 되나요? 그 회사 세금 그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국제적인 회사들이 왜 워싱턴 스테이트로 몰려와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? 왜 워싱턴에 그렇게 그 IT 기업들이 많으냐?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개인 텍스도 없고 그런 어떤 회사에게 부과하는 텍스도 없고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는 이제 그 대신 다른 텍스가 조금 비싼 편이죠. 그래서 워싱턴 시애틀 흔히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의 그 탄생지 그 시애틀로 대변되고 또 그 위아래로 아주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죠. 캐나다하고 딱 붙어가지고 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쪽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,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주 중에 하나죠. 사계절 뚜렷하고 그 대신 약간 좀 비가 많이 와서 우울하다고는 하는데 뭐 그것도 시애틀 쪽만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도 없습니다. 세금이 워싱턴 DC하고 틀리죠.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기라 그러면 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너무 반듯한 주죠. 와이오밍입니다. 와이오밍은 그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세계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뽑는 옐로스톤이 있는데죠. 옐로스톤에 가면 천당과 지옥을 한꺼번에 미리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죽어서 천당에 간다면 이런 곳이겠구나.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런 곳이겠구나. 뭐 와이오밍은 특별히 인구가 아주 미국에서도 가장 작은 주 가운데 하나죠.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주도 역시 그 개인 인컴 텍스나 혹은 그 회사들에 부과하는 코퍼레이티브 텍스가 없습니다. 아예. 그러면 뭐 많이 돈이 필요 없는 거죠.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면 대부분 주에서 학교입니다.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 주. 그래서 세금을 받지 않는 이 일곱 개의 스테이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래스카, 플로리다, 네바다, 사우스다코다, 텍사스, 워싱턴 스테이트, 와이오밍 이렇게 일곱 개 주에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죠. 스테이트가 인컴 텍스가 없다는 거는 그 굉장한 베네핏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중에 알래스카하고 그 텍사스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주들 가운데 플로리다, 네바다, 이런 워싱턴 스테이트 이런 곳들은 그 자기네가 그 관광객들한테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 많아서 그런가 하면 사우스다코다나 와이오밍은 인구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뭐 그렇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는 주들에 해당됩니다.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